시험을 너나 나나 한 번씩 봤잖아. 갖고 떨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아 근데 옛날에 이런 걸 준비를 했었어. 아, 옛날에 했다면서 그거. 근데 그런 거 했다면 뭐인데 뭐. 형이 뭐냐면 이제 옛날에 까마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기 까마귀가 너무 배고파서 엄마 아빠 까마귀가 먹이를 구하러 먼 길을 떠났습니다. 먹이를 간신히 구해서 아기 까마귀한테 먹이를 주려고 했는데 아기 까마귀가 밑에서 말을 하더군요. 이러다 떨어졌어. 이러다가 보통 어떡하냐 진짜. 예? 보통은 어떡할 거야? 지금 이거 우리가 붙을 걸. 아니 붙으면 어떡할 거야. 붙으면 너 어떡할 거야?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가 잠깐 개그맨 따라다니면서 TV에 잠깐 나왔어요. 약간 단역 같은 건데 그걸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내가 꼭 개그맨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들이 그냥 매니저나 해 무슨 개그맨이야 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마다 꿈이 있잖아요. 열심히 한번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 형도나 햄버거를 하나 시켜라 그냥. 너 진짜 형 옆에 딱 붙어있어야 돼. 너 밥 한 공기 다 먹었잖아 지금. 아 너무 웃긴다. 내가 어떤 일 나한테 형님 그거 안 되면요. 뭐래? 이번에 시험 못 되면 맞지? 뭐 시험 못 봐? 만약 너 뭐 시험 못 봐? 뭔 시험 봐? 어? 최고디랑 형님 그 우리 정시장님이랑 지금 맹공이 형? 네 개그맨 이번에 뭐? 시험 본다 안 돼 형님? 야 나이가 안 되지 석권이 형님. 나이 들을 건데 그래? 그 나이 제한이 없어? 야 옛날에 개시험만 떨어졌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뭔 소리야? 매니저 관두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나는 이제 걔도 매니저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제 걔를 배우로 밀어주는 거야. 연기자로? 연기자로. 너부터 커. 형이 좀 더 배우로 커. 배우로 좀 더 성공하시면. 너무 머리만 커요. 형이 탈모품이 많이 커요. 형이 욕잘안 배워. 얘기 좀 해줘. 야 근데 진짜 그게 있어? 지금 뭐 꼬리 오른데 형님? 맞죠. 그거 연습하고 있다고? 정석권은 울렁증 때문에 못해. 카메라 들이대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옛날에 내 학교 실망 때 내 아무도 해준 거야 정석권. 아니 뭐 해준 줄 알아?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개그맨 한 대, 두 대, 세 대, 차세대 나가고 나가서 잘 만들었다는데 야 꼬리 하면 됐습니다. 아야 하겠다고 그거 시키냐? 뻔히 안 될 거 말 해야지. 네가 지금 개그맨 해봤는데 알지만 이게 얼마나 어렵냐. 그러니까 석권이 형 나이가 진짜 뭐 내년에는 이제 아니 나이는 뭐야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경쟁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애드립이 되냐 내가 무슨. 아니 어쨌든 원사 렛대 형님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원서를 냈대.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지 이게 아니라 원서를 냈대. 아, 어쩐지 오늘 아침에 집에 안 왔어. 전화 전해보세요. 아니 오늘 경호 왔는데 경호? 최권이 어디야? 너 그 개그맨 시험 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뭘 말씀을 드려? 보는 모양이네 진짜. 정석권 씨가 먼저 보자고 그랬대. 네. 최권이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정석권 씨가. 아니 나는 같이 있대요? 자기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대. 석권 씨가 하자고 그랬대. 어디 있대 지금? 좀 뭐라고 여기 상층에서 지금 아이들 짜고 있대. 뭐? 야 저기 저 정석권 씨하고 같이 일로 와봐. 뭘 짜고 있어? 눈물 짜고 싶냐? 여기 와서 저 강원 씨 애들 짜라고. 네가 그런 게 아닌 거야 어디 짜. 그러니까 정문이가 네가 시험 한번 봐봐. 너 1차 떨어지지. 너 그래도 살찌나봐요. 잽대잖아 지금. 내가 잽대잖아 정문이는. 둘 다 똑같은 거잖아. 얘 막 웃는 거 봐. 빨리 와봐. 일단 와봐. 걸렸어. 딱 걸렸어. 내 큰일 났어. 알파다 이거 딱. 어 맞다 맞다. 아마 해줘 그냥. 야. 대본. 야 장난이지? 아니야, 한번. 야 너 말도 안 하고 그런 미친 짓을 해. 한번 해줘. 아니, 얼굴 폈네. 하고 싶어 하니까 얼굴 폈네. 죽는데요. 어, 어차피 붙을 확률이 거의 없어. 근데 한번 하게끔. 야 떨어질 거야. 붙을 거야. 야 이거 대본 잘 정리해. 일단 지금 대본 잠깐만 지적이. 나 지금 대본 보고 너무 유치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봐야 되겠다. 잠깐만. 유치해. 야 일단 내 얘기 들어봐. 그 최코디는 아직 어리니까 너는 하면 안 돼. 왜냐면 너도 똑같이 잘 하지 않냐. 이걸 해봐야 물론 잘 될 수 있는 확률도 있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어? 진짜 지금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 힘든데 그거 해가지고 괜히 시간 낭비하고 상품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허송사람 못 해버리냐. 그래도 사람이 한이 있고 소원이 있으니까 한 번만 해줘 그냥. 아니 그러니까 고개는 해줘 고개는. 어설프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떨어져. 얘는 옛날에 시험 볼 때 이렇게 떨어가고 떨어졌는데 그럼 네가 안 떨어져? 이번에도 떨 거는 같은데 같이 보면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니지. 근데 왜 개그맨 되고 싶냐? 그거 물어보지. 우리가 심장인데 물어보잖아. 왜 개그맨 되고 싶냐? 개그맨 되고 싶은 거는 내가 남들보다 많이 웃고 있는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흥얼해야 되거든. 아니, 자질 없으시던데. 형 자질 없으시던데. 종이랑 어찌하는 거야. 형 자질 없으시던데. 맞아. 아, 그래. 종이 진짜 못하는 거 없으시던데. 잠깐만, 이거 봐. 아니, 안 되는 걸 왜 하냐고! 어떻게 때 해봤는데 그걸 해봐야지! 자체가 더 잘 알 텐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알 텐데 아휴 나이도 있고 이제 사실 더 정신 차리고 좀 미래를 위해서 좀 투자해야 되는데 갑자기 개그맨 시험을 본다니까 좀 답답하고 뭐 되고 나서가 되지도 않겠지만 되고 나서가 정말 백배 천배 더 어려운 건데 가슴이 좀 답답하네요. 아휴. 삶이 통째로 180도 바뀌는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 또는 재정적인 준비 이런 것들 다 준비가 되는 걸 걱정하는 거야. 맹공이가 이거 진짜 실력이 있어서 개그맨 되면 난 박수 쳐주지. 아 그렇죠. 그래 개그맨 됐어. 되고 난 다음에 허파에 바람 불어서 연예인이나 조사니고 딴 것도 못하고 딴지런 걸 못 가져요. 그러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보니까 아, 정 실장님은 그런 거 저런 거 뭐 우리가 얘기한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아, 더 잘 알겠지. 이 바닥에 오래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축구대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건 저희들이 한번 뭐 두 분이 짜신 내용에 대해서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예, 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일단은 한번 좀 들어가가지고 아니가 한번 그러자 거기를 여기를 한번 원래는 그래서 한번 해볼게. 야 근데 김태 PD 이걸 다 준비해놨네. 이거 뭐 사인해 달라는 거? 아니 저기 이거 누구 이름 뭐야? 행복하세요. TV에 자꾸 정석권 내보내면 인성 망치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출근이네 형님. 내가 TV 내보내지 말라고 맨날 그렇게 했는데 카메라 다 있네. 이거 출근 아니야? 출근 완전 이거 한해분이네 한해분. 아니 근데 다른 걸 떠나갖고 뭐 딴 거 하는 줄 알고 뭘 준비를 하나 그랬더니 세트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스튜디오 있잖아. 뭐야 이게? 그러니까 아 여기 뭐 물이라도 좀 갖다 줘. 주스 오렌지 주스라도. 오자마자 무슨 먹을 걸 그렇게 찾으세요? 아 보통 이런 거 있으면 여기 과자하고. 나중에 진짜 하는 거야 이게. 아이고 화를 내. 저 자리 좀 바꿔줘. 야 네 매니저가 시험 보는 거야. 나는 밀어준다니까 나는. 그래서 매니저 한 명 더 뽑았어 나는. 아니 너는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매니저를 뽑아? 있어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그런 거 좋아. 뭘 잡으려고. 야 영도 그런 거 좋아.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시험장 가면은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그리고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자 한번 보자. 들어와요. 이렇게 나오고 떨릴 거야. 자 다음 번호 들어오세요.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시험 볼 때. 171번 참가 번호 정석권입니다. 저부터 불러먹었잖아. 아니 진짜 좀 봐야지. 형이 자신감 뭘 그래서 먹어요. 172번 최종훈입니다. 네 보여주세요. 자 준비해오신 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저희 야 이거 한 분들 5분밖에 안 된다. 일단 좀 보고 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예, 여러 가지를 짰는데 둘이서 이제 시험 볼 용도로 하나 흑자와 대자라고 해서 좋습니다. 흑자와 대자 예, 서로 상황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흑자와 대자 어떤 분을 좀 두 분을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예, 한번 예.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여기서 소품이 없어갖고 예, 연상만 좀 해주세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은 캡슐을 들고 있습니다. 캡슐을? 캡슐을 네. 어머! 대자야 그게 뭐야? 어 이거 내 도시락. 우와 맛있겠다. 둘이 먹어도 남겠다. 제가 이제 소품을 하나 쓸게요. 롤빗이다. 롤빗. 카메라 감독님들이 너무 어이없게 미용 롤빗. 롤빗. 흑자야
그거 뭐야? 혜자야, 이거는 내 마스카라야, 마스카라. 어허, 라브라나 샀는데. 더 큰 놀빛을 꺼내서 다시 이걸 소품을 이용해서. 네. 예, 소품이 있어야 웃기는 건데 소품이 없습니다. 네, 제가 신문지를 꺼내가지고 이제 분무기를. 분무기를. 흑다야, 이거 좀 나한테 뿌려줘. 대자야, 이건 뭐, 난 뭐한테 쓰는 거야? 어, 나 샤워하려고. 아, 그래? 같이 하자. 왜 안 웃어? 네? 웃어줘야지. 다시 웃기로 했잖아. 대사나 잘 하세요. 존나 왜 같이 했어? 정주환 씨, 아 왜 이러세요? 어제 두 분이 같이 하시는데 왜 같이 했냐뇨. 아니 그러면 그거 말고 개인기 해봐. 저기 개인기 혹시 있으시면 네. 좀 할 거 다 해봐. 다. 네. 어설픈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쿄의 취성춘 특파원입니다. 니온 게이저의 요미우리 도쿄 4대 주간 특보회의를 보고 왔습니다. 자, 김국국 씨 한번 가능한가요? 김국국 씨. 너무 좋아요. 10분. 김국국이야! 야! 오늘날 동무대다 이거! 그리고 또 김재동 씨. 황마담. 황마담. 아, 황마담인데요. 붙여주세요. 그리고 또 다음 뭐. 박명수. 예, 박명수 씨. 어이, 원칙과 소신으로 밝은 개구, 진보된 개구. 제가 30%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또 까마귀 아까. 까마귀 뭐 참. 까마귀 뭐야? 까마귀. 까마귀 박명수 씨. 까마귀가 이제 그 약간 동화 같은 얘기인데요. 어? 동화. 동화? 떨리다가 잠깐 있어봐 좀. 자신감 있게 하세요, 자신감 있게. 예, 그 떨려가지고. 저기 저 공채 시험 무섭죠. 떨려가지고. 정준하 씨가 저기서도 시험 치는 판이에요. 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나 아무 말도 하지 마, 엄마한테. 아니, 준하 씨가 입장을 바꿔봐요. 여기 아니, 그러니까 편하게, 저는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까마귀 한번 해볼게요. 예, 까마귀. 예, 까마귀 가족의 사랑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예. 까마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까마귀, 아빠 까마귀, 애기 까마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애기 까마귀가 너무 배가 고파서 엄마 아빠 까마귀가 먹이를 찾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먹이를 찾은 엄마 까마귀는 애기 까마귀한테 주려고 얼른 날아와서 애기 까마귀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밑에 있던 애기 까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명수 씨의 이 필살기를 정 실장님의 의지로 정하라고. 이거 웃기네. 그런 의지라고 되게 대수지겠네. 그러면은 저 정석권 씨 여기서 보내는 저 축구디 넘버 3의 송광호 씨 불사파 조리원들의 그 대화 훈계 장면 재현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말이야. 비슷해. 최영이라는 분이 계셨어. 최영이. 에이 존슨? 유 로버트 존슨? 야, 걸어가, 두벅두벅 걸어가. 그러면 존슨은 갑자기 걸어가. 뭐야? 뭐야, 삐리리? 피하게 돼 있어, 피하게 돼 있다고. 사람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피하게 돼 있어. 피하다 딱 걸려. 딱 그러면. 자! 이봐봐. 깜짝. 이 손이 올라가게 돼 있어. 사람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손이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딱 잡아, 그냥. 어? 잡고. 할 말이. 마이갓! 이 팔은 뭐 네 살 아니야? 뭐 어? 신나게 되죠? 무조건! 그 무대포 정신! 무대포! 그게 필요하다. 제압하잖아. 우리 제압하잖아. 너 배우해라. 배우 진짜. 준아 네가 제 매니저 해라. 매니저. 쟤 더 빨랐다. 리턴트 매니저! 배트 영 두 번 준 거야! 이거 얼마 잘하냐 지금 길고. 제가 정준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준하 씨. 그래, 그런 거 해. 그래. 정준하. 여기 앞에 있는 사람도 웃기라고. 정준하 씨 한 번. 짧게 하겠습니다. 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원칙을 어겨서 개그맨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너무 떨다 보니까 제가 뚝 떨어졌어요. 저한테 그 저를 두 번 죽였어요. 정신장님 그 저 발기 아닌가요? 이럴수야! 이럴수야! 여기서 접하게 손해보잖아. 탁구지는 항상 같이 있으니까 흉내도 잘 내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아서 잘 안 했지만 한번 봅시다 그래도. 예. 그렇죠. 느린 상을 좀 쓰고 있죠.
내가 좀 미간 봐, 미간. 야, 좌초로 빠져봐, 좌초로 빠져봐. 아, 운전을 그렇게 해. 야, 골목 들어. 우회전 하라고, 우회전을. 우회전. 아, 이거 막다른 길이네. 아, 단결을 하세요. 아, 비슷하다. 그 사람은 안 잡혔다고. 와, 똑같다.